옆집에 우리 다둥이 엄마 있었잖아요. 그 다둥이 엄마가 너무 육아 때문에 지쳐 보였었단 말이야. 그 엄마네 집을 만들어줄까요? 얘네가 너무 지금 애들을 너무 생각 없이 낳고 있어. 집도 이렇게 좁은데. 아 여기 진짜 집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근데 진짜. 애가 너무 많아서 여기를 일단 싹 다 해줘. TV도 보지 마. TV도 보지 마. 아무것도 지금 애들한테 좋은 게 없어. 일단 싹 다 없애주고 그쵸 벙커 침대로 해줘야지. 아 불도저로 밀으라고 이거? 아예 다 철거해버려? 뭔가 뭐 좋네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살만한 집이니까 여기에다가 애들 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실이 없어. 거실이 없고 엄마 아빠 방 그래도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주방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줄까요? 아기가 가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한번 구분만 져보자. 침대가 들어가야 되니까 침대에만 계속 놔보는 거야. 창문도 이렇게 예민하게 있냐. 여기다가 화장실 만들어주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 화장실을 몰아줄까 이쪽에다가? 그 화장실이랑 그 씻는 데랑 따로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구분 적어가지고 여기는 화장실 가는 길, 여기는 샤워장 이런 식으로 손 씻는 데는 여기 바깥에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여기를 그냥 다 애들이 쓰게 하자. 여기를 다 여기 벽 없애. 그냥 다 쭉 애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자. 아이들이 미래다. 애기들 벽은 좀 알록달록하니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너무 흔한가? 너무 심즈 기본 심즈템인가? 이 보라 색깔 이쁘다. 벙커 침대를 놔줍니다. 빼곡하다 와 진짜. 여기 수납장도 있는 이걸로 해주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너무 좋고. 이래서 성교육이 중요해요. 아 미쳤어. 우리 방송 전체 이용갑니다. 조심해주세요. 우리는 이제 여기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애기 난 거예요. 색깔 이렇게 다르게 해주는 거 좋죠. 초록색이 제일 이쁘네. 이렇게 자기만의 개성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까맣니? 근데 잠깐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까만 애가 없는데 얘네는 그렇다 쳐. 너는 왜 이렇게 흑인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입양한 건가? 그래 입양한 걸 거야. 그래 요런 거 이런 게 있어야지. 집에 또 이런 게 있으면은 집에 와서 그림 그리고 싶어하고 막 그런 거지. 얘나 삼촌이 딸이에요. 다 이쁜 거 같아. 근데 이렇게 집에서 같이 이제 학교처럼 홈스쿨링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얘들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돈 많이 벌어서 너네 각방 만들어줄게. 방이라도 이렇게 해주자. 매일이 조별과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 무슨 조별과제. 창문을 놔줄까? 그 지켜볼 수 있는 창문? 요런 거? 요거. 아 이거 너무 경찰서인데 이거? 애들의 인권이 없는 거야. 그래 이거. 완전 애들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어? 이게 거울이야? 아 이쪽에서는 볼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어머 대박이다. 이런 게 다 있어. 아 이거 약간 취조실 그거구나. 문도 그래 너무 가난해 보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너무 좀 그런가? 너무 이렇게 지켜보는 거 좀 그런가? 아니 그래도 애들이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옷장처럼 해가지고 신발장처럼 만들어줄 거야. 아동보호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여기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여기 엄마 아빠 방. 문이 너무 많은데? 여기도 아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구나. 문이 너무 많아. 여기도 화장실 문, 여기도 화장실 문. 근데 문이 너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애들이 또 많아서 화장실을 많이 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놔주자. 여기다가 변기. 여기는 욕조. 씻는 거는 이제 한 명씩 씻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엄마 아빠 화장실에는 욕조는 없고 샤워기로 샤워기 놔드릴게요. 어우 좁아. 어우 좁아. 제가 자주 쓰는 세면대.
와, 요거 되게 깔끔한데? 요 타일? 요거 타일 이쁘다. 요 타일이 은근히 색조합이 이뻐. 요런 색조합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와서 손도 씻어야 되는데 이 주방이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주방에서 손 씻어. 아, 여기서 다 같이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리가 너무 없구나. 그래도 이쁜 주방을 만들어줄게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고 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이 집은 어느 순간 예쁨을 포기하고 극한의 효율만 찾게 된다. 엄마 아빠도 번거침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여기서 손 씻고. 잠깐만. 여기 문 열리냐 이거? 여기 문 열리냐 이래가지고? 어, 답답해. 어쩔 수가 없어요. 인덕션 놔줄게. 요거 놓고 여기 세 명은 여기서 먹고 세 명은 여기 식탁 놔줄 테니까 여기서 먹는 식으로 합시다. 부부 침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잠깐만, 부부 침대가 있어서 지금 이 지경이 난 거 아닐까? 아니야, 그래도 자리는 있어. 밥 먹을 수 있어. 요런 깔끔한 걸로다가. 오, 식탁 이쁘다. 요새 요런 식탁 너무 이쁘잖아요. 여섯 명이서 먹을 수 있어. 이거 괜찮지 않아요? 단란해 보이는데 그래도 더? 뭔가 아늑해 보이고 나름 아늑해. 괜찮아, 이 정도는 좋아. 여기 위에가 또 허전하니까 상부장 같은 것도 놔줄래. 육아팩이 은근히 이쁜 게 많은 것 같아. 요거 놔주니까 딱 좋네. 요런 조명도 이렇게 놔주고요. 밝아졌어. 아, 그러네. 가방 속 아기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그럼 총 7명이잖아. 그러네. 그 가방 속 아기도 어쨌든 클 거 아니야. 가방 속 아기는 아직 아기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자는 건 어때? 여기에다가 자리. 아기 침대. 여기 진짜 복도다, 복도. 아늑하네요. 뭐 아늑하니 좋네. 아, 이게 좀 그런데. 이게 약간 뭐 이쁘지도 않고 인권 보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삭제해줄게요. 너무 좀 그렇잖아. 여기도 단차를 하나 내려줘서 들어오는, 신발 벗고 들어오는 곳. 수납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아직 뭐 끝난 거 아니야? 수납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뭐야, 애기들 뭐 장난감. 그래, 장난감이라도 많이 갖고 놀아라. 이것도 갖고 놀려면 자리가 너무 많이 필요해. 와, 아니 그러면 이거를 벽에다 붙이자. 이렇게 벽에다 붙여줘. 자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애들이 놀 공간이 없으면 안 되지. 요런 거 좀, 장난감 요런 거 귀엽다. 요런 거 귀엽네. 노란 색깔, 흰 색깔. 그래도 나름 있을 건 다 있다. 요런 곰인형 이렇게 구석에다가. 여기는 근데 진짜 친구들이랑 놀기 딱 좋은 데 아니에요? 솔직히 친구들 불러가지고 놀기 딱 좋은 곳. 장난감 모아놨어요. 애들 또 책 볼 수 있는. 여기는 이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앉아서 동화책 읽을 수 있게. 그러면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을까? 여기다 이렇게 두고 애들끼리 이렇게 둘러가지고 앉아서. 애기용 의자 있지 않나? 이거 너무 귀여워.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검은 곰 너무 귀여운데? 와, 귀여워. 코알라도 있어. 와, 여기다도 놔줘. 야, 진짜 우애가 깊어지겠어. 여기 완전 회의실인데, 회의실. 여기 뒤에 지나갈 수 있겠지? 정말 귀엽다. 팬더도 귀엽고. 세 개만 놔주자, 이렇게. 여기다가 스티커 같은 거 이렇게 붙여주자. 애들이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너무 귀여워. 요런 거. 키 재는 거. 여기는 이 따뜻한 조명을 해주자. 이 랜턴 말고. 요런 거 막 붙여줘요. 요런 달력. 아니, 이 테이블은 또 왜 이렇게 커? 좀 작으면은 애기들용으로 좀 쓰려고 했더니만. 아, 애들이 여기서 도란도란 얼마나 저기 하겠어. 아, 여기 러그? 러그 너무 좋다. 요 러그 되게 이쁘다. 귀여워. 요것도 이쁜데? 그쵸, 스와치가 되게 다양해. 요거? 요거 귀여운데? 되게 애매하게 길쭉하긴 한데. 요거 이쁜데? 요거 약간 떼탄 거 같지 않아요? 좀 살짝 떼탄 느낌이야. 두 개를 겹쳐서 놔줘. 그쵸, 어린이집 건축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어. 그냥 어린이집인데? 요 노란 조명 너무 귀엽다. 요거 여기다 놔줘.
분위기가 노래지는데? 노랑노랑하게 되는데? 귀엽게? 천장에 붙이는 게 있어요? 아, 본 거 같은데? 태양계 전구. 요거 요거? 아, 이거 귀엽다. 근데 천장이 너무 높아서 이런 선반 같은 게 많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선반 같은 걸 한번 찾아보자. 옷장 같은 게 지금 없어, 생각해보니까. 아, 세탁기요. 세탁기 여기 없어요. 그쵸, 코인 세탁기 가야 돼요. 진짜 수납할 데가 없네. 요 수납장 너무 이쁘다. 잠깐만. 이거 되게 이쁘다. 나 왜, 이거 처음 봤어요. 요거는 내가 실제로 갖고 싶은데? 너무 자리가 없어. 볼 데가 없어. 너무 놓고 싶은데? 또 이렇게 하면은 못 갖고 논다고 하겠지만 그냥 데코용으로다가 이렇게 놔주고. 그쵸, 여기서 살면 재밌을 것 같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복닥복닥. 그래서 여기 전신 거울 다 달라고 하셨죠? 여기도 놓고, 여기에다도 놓고. 이런 거울 같은 거. 여기다 전신 거울. 그 현관에 걸 수 있는 그런 거. 진짜 수납할 데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돼.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여기다가 그런 옷가지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 여기다 이렇게 걸 수 있게 해주자. 들어오자마자 옷걸이. 어쩜 이렇게 둘 곳이 없어가지고 현관에다 애들 옷을 이렇게 걸어놓냐. 슬프다 슬퍼. 짠내 건축. 근데 요런 게 또 있어줘야지. 그래야지 또 애들 방 같지. 요런 거 잡동사니. 와, 아, 요런 거 놔주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낳아야 돼. 너무 무턱대고 많이 낳아도. 집이 좀 크고 이러면은 괜찮겠지만 너무 집이 좁고 그런데 이러면 애들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잖아요. 애들 책가방 여기 4개 이렇게 나란히 놔줄까? 초딩들이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여기 진짜 넓다. 여기 너무 넓은데? 생활용품 같은 거를 다 놔주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거여야 돼. 책들도 그래도 좀 있어야죠. 애들이 책을 또 많이 읽으면 좋으니까. 책 받침 해주면서 인테리어 소품도 되고. 이게 생각보다 엄청 넓더라고요. 그래서 마구마구 많이 많이 놔줘도 돼. 얘는 여기 위에다 올려주자. 귀엽게. 토끼. 어우, 생활력이 아주 뿜뿜 올라갔어요. 아니, 나 여기다 두니까 좀 짠한데? 어휴, 숨 막혀, 숨 막혀. 여기 너무 숨 막혀. 그러니까 여기 공기청정 될 수 있도록 식물 하나 놔주자. 여기 테이블에도 하나 놔주고요. 공기청정 식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놓아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살 부대끼고 지내는 집안들이 이제 사이도 좋고 서로서로 관심도 많고 그런 거지. 애들 방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사이가 너무 좋아질 것 같아. 이 조명도 너무 이쁘다. 이 스탠드 조명. 근데 너무 커. 여기에는 또 안 어울려. 아, 엄마 아빠 방을 안 해줬구나.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 방은 뭐 무미건조하게 해줄게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이제 아이를 놓으면 안 돼. 침대를 각각 놔두자. 이렇게 약간 깜빵처럼 놔두자. 근데 감정이 느껴지지 않도록. 더 이상은 안 돼. 진짜 깜빵 같은데? 어떡해. 밤에 보면 요런 느낌. 아, 싱글 두 개 붙여서 더블처럼이라도?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부부니까. 이렇게 잘 수 있겠지?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이렇게만 해줄게요. 여기는 세상 따뜻하잖아. 아, 아빠 엔지니어라서 컴퓨터 여기에서 하게 해주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하시라고 합시다. 됐다. 진짜 거의 여기 어린이집이야.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다둥이네 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짜잔. 한번 보자. 애들이 그냥 가만히 서있기만 하네요. 지금 일요일이라서 뭐 학교를 가지도 않고. 둘이 사이 너무 좋아. 아니 뭐야,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거기 흉한데? 집어치우래. 야, 아니 기껏 인테리어 다 해줬더니만 왜 하필 미드센츄리 인테리어만 싫어하는 거야? 우리 애기를 보긴 보네. 얘가 지금 아루니가. 얘 애기 우는 거 좀 시끄러우니까 우리 성장시키자. 성장한다. 저스틴. 이름이 저스틴이야? 호기심 많음. 얘도 엄청 까만데? 엄청 까만데 저스틴도?
네 바가지머리 너무 귀엽다. 얼굴은 완전 어른인데 애들이 다 어디 갔을까? 여기서 노나? 여기서 논다. 아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거 너무 귀여워. 우리 막내둥이 형아들이랑 놀고 싶어?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 옛날부터 여기 살았는데. 너가 가서 인사해. 옆에 사는 이모래. 가서 내가 인사해줘야지. 아 진짜 애들 여기 다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얘도 여기 앉아있어. 진짜 어린이집이야. 아, 아무튼 애기 플레이는 못할 것 같아 나는. 너무 답답해. 여기 공기 좀 쐬러 가자. 공기 좀 쐬러 가자. 시원한 공기. 너무 답답했어. 육아는 힘든 거야 정말.